지난달 28일 영도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등굣길 위로 굴러떨어진 1.7톤 화물로 인한 참사였습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계기관도 뒤늦게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만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영도의 한 초등학교 근처. 등교에 한창인 초등학생들 뒤로 커다란 원통형 화물이 굴러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도 화물의 속수무책으로 뒷걸음질치고 몇 초 뒤 1.7톤 화물에 치인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원래는 걸어서 등원을 안 시켜요. 위험해서. 애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갔는데 그런 일이 바로 생겼거든요. 사람들 이런 소리, 이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도 놀래니까 비켜란 말은 전혀 안 했었고요. 이번 사고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비탈길에서 수십 분 동안 불법 하역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예고된 인재라 지적합니다. 가로등에 의지한 채 수톤가량의 화물을 인도에 불법 적치하는 현장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도로를 내려오던 대형 정화조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전펜스가 설치됐지만 이번 사고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2차선 도로의 양쪽 갓길이 불법 주정차 성행구역이라며 같은 사고가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 유치원 바로 앞에 있고 8시부터 8시 반 사이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시험 달라. 시험을 자리만 빼놓고 또 사람들이 양치스럽게 저렇게 해놓습니다. 내려가다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 참사에 애도를 표한 박형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큰 차량이나 화물이 덮쳤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호막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차량 방호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지금은 과태료를 3배를 물는데 5배 이상으로. 경찰도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해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트럭과 같은 특정 차량의 통행과 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하고 지역 경찰을 고정 배치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그물 제조업체 대표인 70대 A씨가 지게차 면허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